신도시 지정을 노리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는 건 광명, 시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꼽히는 경기 김포 고촌읍과 하남 감북지구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예고 때마다 외지인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력 후보지까지 공직자 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비닐하우스 뒤로 대단지 아파트가 보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강서구와 맞닿아 있는 김포시 고촌읍 일대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예고할 때마다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최근 투자 문의가 급증하면서 땅값도 출렁였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땅값이 60만 원, 70만 원 하던 게 최근에는 100만 원이 넘어요. 외지인들이 막 사고 있어요. 땅을 팔 사람들이 없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처음에 있었을 때 묻지마 투자가 있었어요. 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거래도 많이 됐고. 그 순수 농지 쪽으로 찾으세요. 또 다른 유력 후보지인 하남 감북지구도 마찬가지. 땅값이 비싼 도로 주변 토지보다 논밭과 임야 등 개발 제한 구역 위주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외지인의 이제 대토 보상 받아갖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그런 LH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다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안 와요.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다음 달 중 추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포 고천과 하남 감북처럼 이미 투기 수요가 몰린 유력 후보지들이 신규 택지로 지정된다면 기존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투기 여부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LH 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득을 해서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지금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후보지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TBS 유민호입니다.